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노지감귤 1번과의 출하 허용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번과 전체 상품화를 요구해온 도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지감귤 지름이 47mm에서 51mm까지인 1번과 제주도는 1번과 가운데 49mm 이상을 상품에 포함시키고 감귤 규격을 11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늦춰 올해는 종전 기준대로 출하가 이뤄집니다. 금년산부터 차질 없이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입법부가 늦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드럼기 교체 부분에 좀 준비가 소홀해서. 하지만 도의회는 감귤 1번과가 지금도 공공연히 유통되는 만큼 전체를 상품화해야 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7mm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것과 또 금년도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도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과 반하는 결정을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1번과 출하를 허용했다. 적정 생산량인 55만 톤을 10% 이상 초과하면 8번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만 톤에서 60만 5천 톤 사이에 생산됐을 때 10% 이내 생산됐을 때의 그 정책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출하가 임박해 감귤 규격을 바꾸려다 연기하는 바람에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의 불씨만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문화왕국 탐라, 신명을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탐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설문대 할망의 춤사위가 시작되자 한라산이 점차 모습을 갖춰갑니다. 오곡씨를 전해준 여신 지청비와 연인 문도령의 우아한 춤가락이 이어지고 영등할망이 풍요를 기원하는 신명나는 춤을 펼칩니다. 제주 신화 속 여신들을 현대예술로 표현한 탐라문화제 개막 공연입니다. 개막식이 열린 제주시 탑동광장에는 문화의 등불을 켜는 재화의식이 열렸고 신마디 공연 등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용 같은 것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집이 근처라서 또 가깝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좋은 경험도 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요. 탐라문화제 출연팀과 43개 읍면동 풍물패가 문화의 길축제도 열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제주시 중앙로에서 열렸던 퍼레이드가 올해 처음으로 신제주 일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내용을 빌려 신화 속 제주 신들을 축제에 녹여 하나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자랑이 문화유산인 만큼 그거와 연계시키느냐면은 앞으로 점점 발전해서 탐라문화제가 하나의 세계적 또는 전국적 행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탐라문화제에서는 제주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 등 문화 교류 행사가 열리고 관람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35회 만덕제가 오늘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사제를 털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여성상인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렸습니다. 또 제주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여온 홍영선 씨에 대한 김만덕상 봉사부문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크루즈 관광객은 50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고, 지난 2004년 제주에 크루즈가 처음 입항한 지 10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크루즈가 30여 차례 더 입항할 예정이어서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최대 5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농장 양용만 대표가 1,000만 원, 사랑 나눔 봉사단 강인철 단장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산 본점에서 8주년 기념 1일 수익금 390만 원, 제주대학교 원정배 씨가 만 원, 서귀포시 토평동 훈이 엄마가 50만 원,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0만 원, 태선식당 박종선 대표가 50만 원, 제주대학교 진유미 씨가 5천 원,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 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모아진 성금은 총 8,814만 6,010원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보내주신 성금은 제일제주인의 고향 방문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부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북서쪽 6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조업일지의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검문 검색에 저항하기 위해 10여 척씩 집단 계류하는 이른바 연환계를 쓰면서 달아나 헬기 하강풍으로 한 척씩 분리시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용담동 모 예식장 부근에서 42살 고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숨진 여성을 누군가 업고 지나갔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주변 CCTV를 확인해 이 동네 59살 장모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고 여인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숨져 당황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인사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8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소방서 간부 60살 고모 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소방 간부가 금품 제공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중하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제주도 내 모범 노인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0여 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고 올해로 100살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지팡이가 전달됐습니다. 세월호 화물 과적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한 과적 운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청해진 해운, 제주해운조합 관계자 등 16명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적 행위에 대한 공모 사실 등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농수촌경제위는 제주에너지공사, 행정자치위는 제주발전연구원장, 문광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 가운데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경우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자퇴를 막기 위해 2주 동안 숙려 기간을 갖는 학업 중단 숙려 제도에 제주 지역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대상 학생 127명 가운데 26%인 33%만 참여했습니다. 한편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84%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를 맞아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개천절 전날인 오늘 4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
이번 주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14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경절 연휴도 7일까지 이어지면서 제주행 항공편과 숙박업소 예약률은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개천절과 중국 국경절 연휴에 힘입어 기업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기업 290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10월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